이런 식이면 배달 못 합니다. 아, 전화 받자마자 뛰어왔잖아요. 10분 내로 오라고 해서 10분 내로 왔구만. 간장게장 맞죠? 양념게장도 시켜드시죠. 이거 먹어보고요. 아. 성난아, 오빠. 정남이 어떻게 됐어? 두고 봐야 된대. 잘못될지도 모른대. 진작에 연락하지. 애 하나 관리도 딱딱 못하면서 왜 시경을 만들어. 안 그래도 몸도 약하고 기침도 안 흘릴 네 맘대로 끌고 다니면 어떡하냐. 애 잘못하면 책임질래?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.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. 무조건!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고 무슨 짓을 해서 좋으니까 무조건 살려주십시오. 필요한 건 다 하겠습니다. 이렇게 부탁드립니다. 종남아, 종남이 내가 살린다. 걱정 마. 종남이 꼭 살아. 절대로 잘못되게 안 놔둬. 나만 믿어. 무슨 짓을 해서라도 우리 종남이 꼭 살린다. 슬렁슬렁 몸땡이 아끼지 말고 싹싹 닦아라, 싹싹. 말은 야물딱지게 자라는 애가 걸레질을 왜 그 모양이라니. 며칠 동안 청소를 안 했던 집구석 개 엉망이다. 여보세요? 혼수냐? 준비물이 뭐 어떻다고? 뭔 소린지? 야, 전화 좀 받아봐라. 예. 혼수니? 어. 지금? 알았어.
갖다 주었냐? 예. 지 엄마 있었으면 잘 챙겨줬을 텐데. 그러게 어제 챙겨주라니까.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게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다. 이거 빨아라. 애들 간식은 준비했다니? 간식이요? 냄새는 비슷하다만 멸치국물 냈다니? 멸치국물 내야 돼요? 맹물에 하면 그게 무슨 맛이냐? 요즘 젊은 애들 뭘 못해서 큰일이다. 아주 고추장 범벅을 했나? 어린 것들 배워서 어떻게 먹으라고? 색깔이 안 나서요. 케찹 좀 넣어서 하지. 케찹 넣는 거예요? 케찹 넣으면 색도 나고 달달해서 애들 먹기 딱 좋다. 떡볶이 먹어봤다며? 먹어봤으면 할 줄도 알아야지. 우리 세상에도 떡볶이 얼마나 좋아하는데. 집에서 신날 이런 거 한 번씩 해줘봐라. 얼마나 좋아하겠니? 이 다음에 네 자식들 뭘 먹여 키울래? 엄마가 돼갖고 척척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지. 엄마는 마음을 박사 돼야 돼. 다녀왔습니다. 껄떡쟁이 들어왔다. 얼른 해서 줘라. 예. 우와, 맛있는 냄새. 작은 엄마, 뭐예요? 떡볶이. 아직 안 됐으니까 좀만 놀고 있어? 네. 이놈의 자식 지 엄마 없으니 바로 표시하네. 말도 안 들어먹고 네 엄마한테 일러서 혼내라고 할 거야. 엄마한테만 이러지 마세요. 엄마 무서운 건 알아? 엄마 속상할까 봐요. 효자 났네. 효자 났어. 손톱 빨아들아. 야, 빨리빨리 쳐라. 식구들한테 지금 싹싹 쓸어내고 걸레질하고 테이프로 구석구석 찍어내고 한 조각도 안 남게. 예. 자, 준비된 청포 묵은 얇게 이렇게 포를 떠가지고 채소 썰 거기 때문에 자, 여러분들도 얇게 한번 포를 떠 봐주세요. 애들 먹고 나면 숙제 봐주고 준비물도 미리미리 챙겨줘라. 학원 늦기 전에 챙겨보내고. 참, 그 전에 화장실 청소 좀 해라. 예?